안녕하세요. 십장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소통 관리에서는요, 세 개의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험의 출제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소통 관리 기획 수료입니다. 이 중에서 출제 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의사소통 채널 수 구하는 방법이죠. 즉, 여기서 메인은 N을 구하는 거죠. 이해관계자 수. 그리고, 최근에 출제 비용을 보면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유형, 그거와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관리 계획서에 있는 포함 내용을 묻는 것이 출제 비용이 상당히 높고요. 두 번째로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소통관리입니다. 여기서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있고, 당연히 유인식이 출제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유인식의 정의, 그리고 사용하는 시기, 그리고 유인식의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의사활동 통제에서는 시험 출제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무관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의사활동 관리 프로세스를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초기에 의사활동 관리 계획 수립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립한 것 그대로 실행 영역에서 의사활동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중간 잘못된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제하는 그런 세 가지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출제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도구미 기법. 첫 번째에 있는 의사소통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의사소통 채널 수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 그리고 의사소통 모델이라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뭐 보안 쪽을 학습하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 보안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보셨던 대화식, 전달식, 유인식.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메인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투입물도 뭐한 가지 정도는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의사소통한다는 건 결국 누구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인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등록부가 투입물로 들어오셔야 되고, 산출물로 보시면은 의사소통관리 계획서가 산출되겠죠. 예, 의사소통관리 계획서대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보관하고, 마지막으로 배포하는 그러한 정보의 생애주기를 다루는 것이 의사소통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입물로 들어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보를 배포한다는 거는 당연히 작업성과 보고서가 투입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구미 기법을 보시면은 거의 뭐 10점이 되어 있는 의사소통관리 계획 수립과 동일하시죠? 1, 2, 3번은 동일하시고,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의사소통관리는 결국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정보의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성과 보고죠. 자, 의사소통관리가 여러분들이 결국 어디서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프로젝트 팀 아니면 고객 아니면 스폰서와 하는 여러분들이 보고, 주간 보고, 뭐 월간 보고,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의사소통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출물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의사소통이라고 있는데요. 그냥 프로젝트 의사소통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머진 다 갱신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중간중간 잘 되고 있는지 통제하셔야 되죠. 그래서 투입물에 들어오신 것도 항상 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도구미 기법, 그리고 산출물, 당연히 뭐 변경 요청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의사소통 통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비중을 안 두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소통 관리 도입 프로세스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